네, 요즘 식당은 음식 맛도 맛있어야 하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. SNS 때문이겠죠. SNS 사진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가름될 정도라는데요.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푸른 밤하늘 아래 노란 초승달.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달 위에 앉아 기념사진을 남깁니다. 한 요리 주점이 야심차게 설치한 포토존입니다. 네, SNS 그 뉴스피드에 그 뜬 이쁜 사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. 나 이런 핫플에 왔다 라는 인증 남기고 싶어서. 이곳을 대표하는 메뉴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소주를 부어 먹는 한라산 모양의 케이크 등 음식들도 먹는 재미에 찍는 재미를 더했습니다. 대형 액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출입문입니다. 커다란 현대미술 작품이 들어간 독특한 회전문으로 이 카페는 단숨에 한남동에서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. 다양한 사진 작품이 걸린 이곳은 갤러리형 카페입니다. 특징이 아주 강한 미술품을 보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좋아하시고. 분홍색을 테마로 내세워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된 카페도 있습니다. I think it's really good for addict of Instagram, of a coffee and we like pink, pink. I think it's really beautiful. 찍혀야 산다. 특색 있는 포토존과 예쁜 음식 플레이팅이 외식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